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을 참여를 할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Shield 주니어라는 것들도 새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했던 뭐 BOB, 그 다음에 사이버 가디언스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들, 그 다음에 금융보안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무료 교육들도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 이번 연도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이제 뭐 혁신선장, 예전에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혁신선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최근 이렇게 옆에서 둘러보면은 이슈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들, AI들,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무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오히려 참여하는 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두고 있죠. 뭐 20만 원, 뭐 40만 원 각각 교육마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학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학 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무료 교육을 진행되는 거의 강사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강사로 참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참여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단점들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무료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참여율이나 그런 출석률, 그 다음에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명에 의해서 이제 물을 흐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들을 흐리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강사들이 몇명 세워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죠. 예, 저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사실 전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좀 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몇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100% 취업을 보장하는 교육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누가 많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100% 취업이란 것은 예전부터 많은 타이틀을 걸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명 이상, 뭐 10명 이상 아니면은 15명 이상, 또한 뭐 15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제 강사비도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운영비도 분명히 이득을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마지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들을 채워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모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사실 교육을 받는다는 목적의 거의 첫 번째는 취업일 겁니다. 취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강의들을 보면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바로 지금 현재 당장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과인데 그냥 IT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 교육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블록체인 교육 들어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교육이다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막상 수료를 했는데 100% 취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100% 취업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진짜 실제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 관련된 그 회사들을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주위에 협력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비슷한 업무라고 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취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다니다가 다시 또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이 꼭 운영기관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주의를 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교육 목적, 그 다음에 정말 참여를 했던 그런 목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다. 또한 흐트러진 그런 분위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은 강사비도 깎이게 되고 당연히 운영비도 적자가 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정말 배우고자 하는 교육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진로하고 방향이 맞는지를 좀 한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교육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 교육 있다가 저쪽 교육으로 또그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중복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이 교육을 배우고 난 뒤에 어디로 정말로 자신이 취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들하고 맞는 교육인지 항상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사들 같은 경우도 알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사실 그런 강사 프로필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이제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강의로만, 강의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강사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 주위에, 요 강사들은 잘 가르친다. 아니면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로 나중에 이제 강의만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강사를 통해서 그 어떤 진로나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로 어떤 고민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이 가고자 했던 것들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사들한테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에 맞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교육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AI가 좋다, 블록체인이 좋다,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무작정 교육을 가가지고 그 강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반복이 됩니다. A라는 교육 받고 또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B라는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C라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A 교육에서 B에서 교육 받았던 것도 다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가고자 하는 진로하고 맞는지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하고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참여를 했다면은 배우는 시간들을 허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말 시간이에요. 사실 비용들은 지금 현재 드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쪽 교육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IT 보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사비를 드리고 했었어요. 교육비도 사비를 드리고 또한 이제 고시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오히려 교육비보다는 이제 생활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선은 교육비나 아니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매달 지원되는 그 금액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은 금액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취업에 또 급한 그 나이대가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나이대에 봤을 때는 더욱더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하고 방향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강의에 너무나 의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8시간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배우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은 강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동기들하고 계속 그 과제 내줬던 것들, 강사들이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할 때까지 동기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혹은 강의를 하고 받은 다음에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그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그런 8시간보다 오히려 그 뒤에 일어난 그 8시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강의 듣고 난 뒤에 다음날에 또 해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배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또 강의를 듣고 또 그런 것들이 지쳐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면은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들은 절대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그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정말 너무 절실했어요. 너무 절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나이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27살에 이제 막 보안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제 부담감이나 그런 압박감들이 굉장히 아닌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고시원에 계속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 받고 난 뒤에 동기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밤에 들어가서도 고시원에 가서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수료할 때 좀 보니까 약 한 책 3권 정도 분량을 이제 제가 썼더라고요.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다. 정말 이 정도까지도 지금처럼 공부를 했으면은 정말 더 크게 성장을 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시간들은 정말 여기 교육을 참석을 했다면은 허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강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강의 시간들이 보통 500시간, 뭐 600시간, 정말 많을 때는 뭐 1000시간, 120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너무 지쳐요. 1200시간 정도 한다는 것은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많은 내용들을 막 이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활동이에요. 이것만 자체로도요. 근데 이 사실 강의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 강사들 같은 경우도 요거를 자기 걸로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5일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약 40시간 동안이 하나의 주제일 것인데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에 자기한테 소화한 것들을 이 5일 동안에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에 그 시간들이 흘려야만 또 자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전에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 또 흡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에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은 그것들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기들하고 다시 한번 그 받은 만큼의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실습을 또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책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들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계속 형성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20명인데 이게 점점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수료를 할 때 한 5명 아니면 더 적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수업을 여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더 적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3개월 이상들을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3개월 이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꺾여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동기들 내에서도 하나의 리더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형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가면서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런 선택들을 잘 하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그런 업무들, 회사들 그런 것들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